Times. 네, 메탈릭 그레이프 소리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보라돌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네, 퍼즈비TV의 호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라돌이네. 네. 네. 아, 오늘 그러니까 최PD님이 이거랑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계시네요. 까망의, 네. 까망의 보라색. 그렇습니다. 블랙의 네, 그레이프, 블랙의 그레이프, 포도티를 입고 오셨어요. 제가 이제 이 블랙핏가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컨셉으로 기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색깔 기타가 다 좋았어요. 금보라, 의자보라, 아, 오늘은 흑보라까지. 흑보라. 네. 네. 각종 보라, 이제 삼보라가 다 나왔어요. 리치 삼보라가 있죠?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네. 리치 삼보라. 사람 이름 좋구나. 아, 좋아요. 리치 삼보라. 리치 삼보라. 좋아요. 오늘 이렇게 또 보라색의 어떤 신화를 계속해서 이어갈 네. 수 있을지 오늘 흑보라 모델 굉장히 기대가 흑보라. 됩니다. 실제로 색깔 명칭은 그레이프 메탈릭 네. 쇠포도죠. 예, 네. 쇠포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다른 거는 다 동일하고 그냥 색깔만 다른 거라 아마도 웬만하면은 디자인 점수만 변경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했었는데 근데... 사운드가 좀 달라요. 사운드의 양상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가면서 네. 하면은 스쿼드가 생각보다 좀 변경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예민하게 따지면 좀 까탈스럽게 따지면 사운드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디엄 에이지드 소닉 블루가 86.67로 이제 단독 4위의 랭크가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헤비 에이지드 스쿼드에서 이제 아웃이 됐죠. 네. 근데 오늘 또 이 그레이프 메탈릭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레이프 메탈릭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고 얘는 그냥 스쿼드에 진입도 못해보고 고득점 받고 그냥 그렇죠. 털려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자기랑 같은 형제 기타가 4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10위 안에 드는 성적 4위부터 10위까지 드는 성적이면 스쿼드에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죠. 네. 만약에 4위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으면 얘가 3위가 되고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4시 10위 안에 4대 있는 건 변함이 없을 변함이 것 같아요. 네.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S63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그레이프 메탈릭입니다. SAM65 시리얼 넘버 가지고 있고요. 406만원 가격은 뭐 동일하네요. 뭐 색깔값이 따로 붙고 이런 건 없습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61kg, 두께는 44+1mm에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엘더,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이고요. 클러슨 타입 헤드머신에 너트는 터스크 41.3mm 너트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유 반지름은 253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6105, 21프렛까지 있고요. 오호. 픽업은 롤라 빈티지 블론드 싱글 코일이 넥과 미들에 들어가 있고 브릿지에는 롤라 임페리얼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에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들어가 있는 네.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볼게요. 네, 팬더고요. 무게감이 좀 있어요. 무게감이 있고 어. 많이 두터워요. 그렇죠. 네. 미들이랑 로우가 이렇게 올라와 네. 있어요. 맞습니다. 험버커 아, 지금은 뭐 섞였으니까 4단 네. 2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프론트요. 개별적으로 좀 소란해요. 기타가. 네. 네. 프론트 좀 소란하고 미들 좀 소란하고 험버커 좀 소란하고. 덩어리가 좀 크죠? 네. 거봉입니다. 거봉. 네. 네. 거봉 기타. 네, 좀 크죠. 네, 거봉 온 나왔네. 거봉 거빈, 빈티지. 거빈. 거빈. 좋아요. 네. 마셔야겠는데 기대됩니다 이거.
왠지 우리 운청 씨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아, 지금 되게 좋아하는 느낌 나죠. 있어 있어. 이들이 이런데? 이게 뭐냐면은 저거요. 귀에 때려박히는 게 있는데 네. 그 우리 SU63에서 때려박히는 건 저 고역대 초고역대에서 네. 이제 빡빡빡 꽂히는 그 쨍한 소리였는데 얘는 미들대역에 네. 미들대역에서 뭔가 전투력 있는 소리가 이렇게 네. 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 생선뼈라기보다 포도씨 느낌으로. 포도씨도. 포도씨 씹어 먹는 느낌. 어떻게든 이제 포도랑 연관하는 거 네. 시켜보겠다. 하프톤은 또 좋아요. 그니까 쏘는 게 미들 하이가 쏴. 아 좋다 이거. 가시가 있어요, 확실히. 세계관이 좀 다른. 그렇죠. 색깔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좀 스테로이드한데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이게 막 넘치는데 약간. 스테로이드한데. 네. 약물쟁이. 네. 네. 상에서 중음이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표정. 네. 포도로 그... 두드려 맞는 느낌. 포도 싸대기. 근데 포도로 두드려 맞다고 아프진 않잖아. 야 거봉으로 이렇게 맞는다 생각해봐. 아플걸? 아프기도 하겠지만 더럽지 않을까. 달겠죠.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 포도 착 묻어가지고. 포도즙으로. 어 좋다 이거. 난 좋은 아 베인이 좋네.
폭발력이 있네요. 네. 개인이 중저역이 우리가 그 일반 뭐 클린에서 들을 때는 어 그냥 약간 밑단이 좀 두툼하다 느낌이었는데 이게 개인으로 가니까 그게 약간 개인 부스터의 효과가 되면서 같은 개인량인데 개인이 좀 더 화끈하게 먹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네. 이건 완전히 라이브용인데요. 어, 좀 락킹한. 오, 저도 그 생각이 딱 좀 락킹한 느낌이에요. 네. 레코딩보다는 라이브 쪽에 갔을 때 힘을 빡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이게 느낌. 이게 현장 가서 그런 이제 그 공연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레코딩에서는 정말 클린 톤으로 그냥 순수 클린 톤 예쁘게 잡아 녹음하지만 공연장에서는 사실 그보다 좀 약간 크런치하게 잡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손맛으로 좀 더 강하게 잡잖아요. 왜냐 깨끗하게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안 들리니까 그렇게 치면 안 들리니까 보통 이제 세션 하시는 분들 보면 살짝 크런치하게 해서 이제 손으로 손의 이 힘과 이걸로 뭐 볼륨으로 조정하는 건데. 이게 라이브에서 힘이 부족해서 기타 소리가 안 들리겠다는 일은 전혀 없겠다. 그럴 일은 그러니까 전혀 없는 느낌. 워낙 뿜어주는 게 세가지고 어우 좋다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거 아까 뭐 스테로이드라 그랬는데 네. 포도당 수액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도당 수액. 네. 어, 좋아요. 이게 기력이 허할 때 포도당 수액 맞으면 맞으면 바로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사나이의 내쉬 기타. 사내. 이렇게 됩니다. 아, 사내. 사나이의 내쉬 기타. 네. 사내. 좋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거봉인데 네. 진짜로 이 거대한 느낌, 이 폭발하는 느낌, 이 폭발력이 진짜로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빈티지 거빈 드리겠습니다. 거빈. 네. 스커도 또 이거 또 골 때리네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스커도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사운드가 하나 올라가고 디자인이 하나 내려갔네요. 이게 약간 부담스럽다고 선생님. 네. 쇠퍼도. 대은총 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8, 편의성 19, 디자인 18 해서 지난 시간이랑 나머진 똑같고 사운드만 하나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91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82점. 저는 뭐가 내려갔지? 디자인만 하나 내려갔어요. 예,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이 포도 색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좋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소리가 개인적 취향은 사실 내시 기타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스토리의 밸런스라든가 아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얘가 좀 넘치니까 좀 맞아요. 예, 그래서 좀 좀 다양하게 쓸 수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는 약간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사운드를 좀 내렸습니다. 이게 뭐 디자인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보라색도 같은 보라색이더라도 되게 다양한 느낌인데 그 라리바실리오의 보라색은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보라색 같은 그렇죠.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는 저 보라색도 약간 뭐랄까 무거워요. 좀 무거운 네, 느낌의 무거워요. 보라색이라 그리고 검은색이랑 이 조합이 확실히 뭔가 약간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될까 그런 색감이 좀 있는 런던, 것 같아요. 런던 글루미한 느낌. 런던 밤거리 그렇죠. 금보라 은보라는 좀 스파클링한 느낌이라면 맞아요. 흑보라는 약간 좀 글루미한 느낌이 좀 드네요. 얘가 그러니까 그건데 금보라는 그 런던 상류층인데 얘는 저거야 런던 빈민가야 저기 그쪽 출신이야 그 느낌이야.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거기선 나름 유명한 거야. 아 빈민가에서는 알겠어. 알겠습니다. 유명한 빈민가 유빈 뭐 이런 거야. 아 근데 진짜 좋다. 네 그래서 평균 점수 86이라 얘는 이제 스쿼드에 진입하지 못하고 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공연하러 댕기시고 이런 분들은 이거 딱인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홈레코딩 이런 거보다는 공연 쪽에 딱 됐어요. 이게 정리가 된 게 57이 제일 순한 맛. 뭐 오늘 여기까지 약간 좋네요. 57이 순한 맛이고 그 63 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SAM 63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가 63인 친구가 딱 그 중간 포지션으로 이제 밸런스가 제일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천후 전천후고 그 지난 시간에 헤비에이지드가 조금 더 6, 매운 그쵸, SAM 62 SAM 62 그랬던 것 같아요 시리얼 넘버가 네. 그게 제일 그게 좀 약간 승질머리 있는 네. 좀 많이 매운 애들 캉캉 이렇게 네. 그런 쪽 사운드를 좋아하는 친구 근데 얘는 이제 망치로 때리는 거 좋아하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아까 저 인우형이 말한 것처럼 현장에서 좋겠다 네, 선생님이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브에서 네. 좋겠다 네. 뭐 요런 느낌? 좋습니다. 이런 색깔이 공연장에서 참 멋있어요. 네 맞아요. 옷 아무렇게나 입고 딱 걸치면 오 멋있다 이렇게 딱 보이니까. 그죠. 보통 옷이 기타바를 받는 예. 거죠. 네, 뭐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밴드랑 가수랑 약간 이제 퍼포머를 같이 하는 팀은 모르겠으나 보통 이제 어둡게 입고 하니까 네. 뭐 이제 검정색 옷을 입었을 때도 이렇게 포인트처럼 딱 되는 거죠. 네. 은총 씨가 공연장에서 이거 들고 있는 거 상상해 보니까 멋지네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새까맣고 네. 여기 보라색으로 사야 되나?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내시 기타를 은총 씨가 하나 산다면 이걸 사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해.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은총 씨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시리얼 넘버 SAM65의 흑보라. 네, 흑보라 그레이프 메탈릭 같이 보셨고요. 어쨌든 86점이라는 고득점을 받고도 자기의 형제 미디엄 에이지드 86.67 때문에 스쿼드에 안착도 못해보고 사라지는 흑보라. 흑보라가 어쨌든 저기 소니기한테 다 졌군요. 아 그렇죠. 소니라가 소니기한테 대항도 못 해보고 그렇죠. 졌습니다. 이거는 빠른 파란색 속청. 네, 속청이한테 다 전자가 이제 다음 건데. 다음 거는 진짜 기대됩니다. 독특해요. 다음 거는 네이시에서 처음 보는 S81입니다. 네.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와 이거는. 잉이 그렇죠. 잉이색이죠 저게. 네, 그렇죠. 빈티지 화이트 빈티지 네. 잉이색. 근데 잉이색보다 좀 더 누런 네. 누런 느낌이 좀 강한 옛날 흰색. 네, 옛날 흰색. 이게 81이라는 게 81년도를 만든 건가? 그렇죠.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80년도에 네, 맞아요. 메탈 저런 기타들이 워낙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네쉬에서 저희가 80년대 스타일의 험험 기타를 봅니다. 아. 네. 디마지오 슈퍼 투어. 아, 슈퍼 디스토션. 네. 디마지오 슈퍼 디스토션이 짱이요. 네, 이거는 뭐 아주 기대가 많이 돼요. 네. 다음 시간에 은총 씨가 록 스피릿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